안녕하세요. 올해도 어김없이 아주 신나는 설날이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고향 가는 길은 꼭 신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주 꽉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아빠는 운전하느라고 힘들고,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수다 떠느라고 힘들고,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하느라고 힘들고, 그래서 아주 눈에 대해 아주 혹사를 시키는데요. 만약에 눈의 피로가 자꾸 누적되면 안구조증도 심해지고 이러면서 시력저하뿐만 아니라 두통, 전신피로까지도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눈의 피로를 확실하게 없애줄 수 있는 안구 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눈의 피로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일단 눈썹 근육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썹 근육은 우리 가까운 곳을 볼때그 조절작용을 해줘서 가까운 곳을 보게 해주는 그런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그 근육의 조절 근육의 어떤 피로도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 맨손으로 하는 거, 도구 없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한 15cm 정도 왼손 검지를 놓고요, 쭉 펴면 한 65cm 정도 되거든요. 이것도 놓고 또 그다음에 5m 떨어진 물체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각자를 한 10초 간격으로 주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눈의 어떤 조절이 과도하게 됐다가 풀어지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. 이거를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어떤 일단 눈속 조절 근육의 피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눈 속에는 그 각각의 그눈 바깥쪽에는 이제 그 근육이 한 6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직선 근육이 있고 회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마치 기도하듯이 손을 모은 다음에 그 중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일단 가능한 올수 있는 데까지 머리를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. 눈만 움직이셔야 돼요. 보고 그다음 아래쪽으로 또한 10초 정도, 그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10초 정도, 왼쪽으로 10초 정도, 그리고 한 45도 방향으로 10초 정도, 반대편으로 10초 정도,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35도 보고 또 반대편으로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하고 이게 직선 운동이고요. 또 하나는 회전 운동을 해주는데, 근데 시계 방향으로 이걸 천천히 돌려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한번 돌릴 때한 10초에서 한 15초 사이 정도의 간격이 될수 있게끔 돌려주고, 이게 됐으면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면 일단 회전 운동까지 이제 외양근의 어떤 그 운동법은 마치게 됩니다. 이제 또 눈을 주변부의 근육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눈을 이제 감는 근육이 있고 들어 올려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또 특히 위쪽은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10초 간격으로 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, 이쪽 둘, 이렇게 세 군데를 각각 10초 간격으로 약간 살짝 아프다 싶을 정도로 눌러주고요. 아래쪽은 그 검지하고 그다음에 중지로 해서 마찬가지로 한 군데, 1, 2, 3, 이세 군데를 10초 간격으로 눌러주는데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또 관자놀이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. 약간 살짝 아프다 싶을 정도로 그것도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. 또 이제 그노 뒤쪽에 이제 목 근육이 있거든요. 그래서 머리 쪽하고 붙어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10초 간격으로 눌러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. 한네 군데 정도 이렇게 눌러주고, 또 어깨 근육도 한 1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교감신경의 그 항진됐던 어떤 긴장신경이 이렇게 좀 누그러지면서 약간 좀 릴렉스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전신 피로에도 약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